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김동연 지사는 알리백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. 핵심은 원전 6기 설비 규모인 9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경기도가 나서서 확충하겠다는 겁니다. 이 분야 기회소득도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. 공공과 산업, 도민, 기업 등 민선 8기 전방위적인 경기도의 신재생 에너지 확충 정책입니다. 김 지사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기존 5%에서 30%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대비 40% 감축을 약속했습니다.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기후대사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들을 위촉해 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.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번 주 성남에서 열렸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27일 이번 주 중요 핵심 일정으로 대회 개회식을 챙겼습니다. 31개 시군이 연계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,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, 장애인 기회소득 등 장애인이 살고 싶은 경기도를 위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민선 8기 김 지사는 장애인 정책을 특히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주 미국 공화당 소속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났습니다. 바이오, 태양광 발전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혁신 동맹을 제안하고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양 지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. 김 지사가 28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주관 노동절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 이번 주 김 지사의 핵심 일정 중 하나였는데요.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69시간 근로시간 등 현 정부의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든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. 한편 경기도청 전 직원들은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노동절,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하루 특별휴가 첫 시행에 들어갑니다. 이제까지 없었던 제도라 이번 주 이 부분도 이목이 쏠렸습니다.